이척자 장원욱, 김승학 기아를 시민이 합격하는 열린 의정 구인을 위한 2020회 제17기 1일 명예의원으로 이척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이천시의회 의장 정종철, 유척장 부발업 정순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신등면 고석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백사명 인대원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호감면 한덕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마장면 윤대원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대할면 홍현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모가면 송성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일면 박현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창정동 김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중포동 표동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중리동 이혜송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척장 강거동 이전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16년 동료위원 여러분과 권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일일 명예위원님,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신축년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해를 준비하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제225회 제2차 명예회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지인인 이천을 만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병 극복을 위해 일상의 즐거움을 양보하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평택, 우발, 박릉선, 고속화, 철도 확정, 우발 충주간 중부 내륙철도 1구간 12월 개통, 제5차 또 국지도 건설 계획에 우리시 3개 구간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 미만 부문 도시 경쟁력 1위 수상,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얻으며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정례회에서는 금년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 연설과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그리고 내년도 우리시 살림을 계획한 예산안, 요리안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안건 심사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철저한 분석하여 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지를 통해 시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천시와 시내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신 1일 명예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예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안 발전하는 이천시와 이천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도 주시고 보람된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시민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았으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해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4천여 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각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는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시가 주도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 강화 차원에서 더욱더 자제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금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